사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동물들이 다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사회적 동물이라?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라? 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더 지능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뇌라는 것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뇌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증기기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멀리 퍼져 있으니까 인간의 뇌도 일종의 증기기관과 같은 그런 기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뇌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한 100년 전부터 인간의 뇌를 현미경을 써서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이제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예요. 한 100년 전쯤에 브로드만이라는 신경해부학자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뇌를 하나의 지도로 그려놓고 있죠.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영역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배열된 방식이 한 영역에서 한 영역으로 넘어갈 때 달라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부분마다 이제 경계선을 긋고 전체 뇌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인간의 뇌가 한 50개 정도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하나씩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 관리를 못한다거나 사고를 일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를 보시면 주름들이 많이 접혀 있죠. 네. 그 주름을 전부 다 피면 보통 테이블보 하나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두개골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꼬깃꼬깃 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는 천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케이블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 케이블들을 다 펴가지고 한 줄을 쭉 연결하면 그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대충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갈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우와! 지구에서 달나라요? 그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정교하게 접혀 있는 그런 뇌입니다. 와. 아니 우리 혈관만 다 이어도 지구 한 바퀴 반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길이가. 예, 예. 그거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와. 예. 그거보다 더 긴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자,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에 있는 칼이라는 분이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모양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칼 선생님은 그 신경세포도 하나하나가 생긴 게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런 걸 그리는 일을 평생 하셨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뇌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은 손에 있는 퍼킨지 셀이라고 역시 굉장히 이쁜 그런 신경세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칼 선생님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칼 선생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신경세포들이 서로 맞닿아 있는 시냅스라는 걸 사실 처음 발견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시냅스가 만나는 그런 모양을 보고 마치 서로 뉴런들이 키스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100년 전부터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물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